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벌써 우리가 강의가 이제 11주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로 여러분들이 과제도 이미 제출을 다 했을 거고요. 10주 차에 아마 제가 그 지금 이 강의를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출한 과제들을 아마 조만간 채점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다들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앞에 동영상을 그 보시면서 그 부족한 부분들 또는 몰랐던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제 친구들이 있으면 뭐 전화도 좋고요.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물어보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저한테 문의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문의를 하실 때에는 그 질문을 하시는 상황 자체를 뭐 여러 개를 캡처를 하든지 해서 자세히 알려주셔야 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때꼭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주 차까지는 아마 그 다변량 데이터를 분석할 때에 이 다변량 데이터들을 시각화하는 방법 중에 힘맵을 가지고 데이터를 이렇게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봤었고요. 오늘부터는 그 패럴 플롯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차원 축소 방법, 그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의 이제 방법 중에 하나인 어떤 그 멀티 스케일링, 뭐 멀티 디멘셔널 스케일링 뭐 이런 거라든지 PCA 방법, 프린시플 컴포넌트 애널리시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이 패럴 플롯을 가지고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들을 좀볼 텐데, 이 사용하는 데이터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이터셋을 조금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자료에 보시면 요 패럴 플롯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힙맵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미 써놨지만 제가 그 구한 데이터가 아니라 이 Visualize This라고 하는 책에 등장하는 데이터입니다. 요게 이제 괜찮은 예라서 그냥 갖고 왔고요. 보시면 요거를 제가 이 Flowing Data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Read CSV에다가 그 URL을 직접 붙여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헤더는 True로 해가지고 이 CSV 파일을 직접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면 네, 이렇게 불러와지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는 지금 요 education이라고 하는 데이터고요. 그렇죠? education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헤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잘 보시다시피 52개의 줄 그리고 7개의 컬럼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우리가 그이 데이터 자체가 미국의 주별로, 그 다음에 1번 줄은 사실은 이제 전체 미국 평균을 얘기하는 건데, 나머지는 이제 미국의 주별로, 그쵸? 미국의 51개의 주에 대해서 또는 어떤 미국 연방에 속하는 주, 그, 이 지역에 대해서 이런 리딩, 읽기, 그 다음에 수학, 그 다음에 작문, 이런 것들, SAT 뭐 등수, 그 다음에 중퇴 비율, 그 다음에 학생들, 학교에 있는 교사나 이제 스태프의 비율,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주별로 이런 데이터들을 한번 플라팅을 해볼 텐데, 그때 사용하게 될게 바로 이 패러렐 플롯이라는 펑션입니다. 이 패러렐 플롯이라는 이 명령어는 레티스라고 하는 패키지에 들어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레티스라는 패키지를 불러와야 되는데, 레티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딱 기본 패키지로 불러와져 있는 어떤 패키지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따로 설치를 할 필요는 없는 그런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레티스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찾아질 수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불러오신 후에 이렇게 패러렐이라고 치시면 패러렐 플롯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고, 용법은 여기에 이제 그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되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education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바로 그냥 아주 심플하게
값을 줍니다. 물론 지금 이게 이 패러렐 플롯을 그리는 함수 자체가 옛날 함수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deprecated,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뭐 지원은 되지만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패러렐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를 따로 쓰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똑같고요. 아무런 에러 없이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처음 배울 때에는 이게 이제 패러렐이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패러렐 플롯, 즉 이런 평행 플롯을 그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이 패러렐이라고 하는 명령어 자체가 deprecation, 즉더 이상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패러렐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를 대신 쓰라고 지금 여기서 경고 메시지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잠깐 늘려서 그래프를 좀 살펴보면 뭐 그냥 정신이 없습니다. 그쵸? 지금 X축에는 미니멈에서 맥시멈 값이 나와 있고 Y축에는 이런 그 우리가 봤었던 7개의 컬럼에 대한 어떤 그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는 색깔들이 막 온갖 이 선들이 막 얽혀가지고 있고요. 색깔들도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는 데다가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이게 지금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쫓아가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위에서 아래보다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쫓아갈 때 사실 이런 직선 그래프로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그런 추세들을 파악하기가 더 쉬운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의 위치를 바꾸려면 Horizontal Axis는 False라고 하는 이런 옵션을 여기다 추가하시면 돼요. 요거를 이제 항상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시니까 이거를 이렇게 도움말을 달라고 하시면 여기에 그런 옵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건 S 플롬이라고 돼 있고 패러럴 플롯은 이쪽에 도움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호리젠탈 액시스가 이제 디폴트 값이 true로 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false로 바꿔 주시면 요렇게 그쵸? X축에는 이제 여기 컬럼의 값들이 포함이 되고 Y축에 이렇게 그 미니멈하고 맥시멈 값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원하시면 뭐 우리가 봤었던 이거를 아마 2로 바꾸면 똑같네요. 1이어야 되나요? 뭐 바뀌질 않네요. 이건 지금. 뭐 어쨌든 여기 겹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아까보다는 뭔가 이 경향들을 좀볼 수가 있죠. 대체로 지금 잘은 모르겠는데 굉장히 낮은 수학 점수, 읽기 점수를 보여주는 어떤 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 SAT의 퍼센트 등수 같은 건데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확 나누는 걸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이렇게 점수가 높은 주 중에 점수 이렇게 등수가 낮은 애들이 있고 점수가 낮은 주 중에는 이렇게 점수가 높아지는 percent graduate SAT는 값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고 이 dropout rate도 그러니까 중퇴 비율도 조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어떤 연관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경향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조금 더 개선할 수가 있을 텐데 막 너무 정신이 사나우니까 이거를 컬러를 아마 블랙으로 한번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 일단은 조금 색깔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있어서 정신이 없는 부분들은 조금 사라지게 되는 것 같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반에 이 다변량 데이터잖아요. 여러 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만인 거는 이제 스테이트는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스테이트는 우리가 따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첫 번째 칼럼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제거를 하고요. 다시 한번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리딩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컬럼의 이름들이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뭐에 그 이제 관심을 가질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던지는 질문들을 이제 이렇게 시각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제가 하고 있는 걸 그대로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를 봤을 때 내가 던지는 질문과 여러분들이 던지는 질문이 다를 수 있고, 뭐 여럿이 이제 같이 그룹으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토의를 통해서 내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또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어떤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이제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예입니다. 저하고 지금 이 코드를 작성하는 지금 이 예에서는 만약에 읽기 능력하고 그렇죠? 각 주의 수학 능력 시험 응시율이군요. 응시율 사이에 상관관계를 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할때각 주별로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이 학생들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포기하지 않고 응시율이 높아지려고 하면 어떤 부분들을 교육을 좀더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혹시 중퇴율을 관심이 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교육 부분들이 중퇴율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예를 들어 뭐 수학 점수가 굉장히 낮은 주는 이 중퇴율이 높아지는지. 뭐 그런 것들을 혹시 상관관계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수학을 못해서 중퇴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지만 수학 점수가 낮은 주에는 중퇴율이 굉장히 높다. 이런 것들에 대한 상관관계는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프로그래밍 시간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착각하는 순간 굉장히 큰 문제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과학이라든지 연구를 하든 간에 다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절대 이두 개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보고 싶은 건 상관관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읽기 능력과 응시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서로 다른 색깔들을 적용해서 상관관계 유무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좀 기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셋이 지금 보면은 점수들이 예를 들어 읽기 능력을 지금 우리가 좀 보시면 서머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읽기 능력 데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가장 최소값이 466에서 맥시멈 값이 610으로 돼 있고 미디안 값이 523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읽기 능력이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그걸 우리는 뭐 평균값 또는 중간값으로 할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내가 중간값으로 읽기 능력을 표시한다 그러면 그 기준을 나눈다 그러면 중간값보다 낮으면 읽기 능력이 떨어지는 주이고 중간값보다 읽기 능력 점수가 높으면 그 읽기 능력이 비교적 좋은 어떤 주라고 판단할 수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쵸?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색깔을 다르게 해봤을 때 이 패러렐 플롯에서 읽기 부분과 어떻게 보면 응시율의 관계를 이 그래프에서 구별해 볼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것처럼 523점이라고 하는 중위값, 미디언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루프를 활용해서 아마 이런 일들을 할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런 것들은 한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루프에 대한 이 for 루프를 코드를 이해하시고 작성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직접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코드를 그대로 베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 읽기 성적에 따라서 기준을 523점으로 해서 만약에 그거보다 크면은 뭐 A라는 색깔을 부여하고 그거보다 점수가 작거나 같으면 다른 색깔을 부여하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시간을 갖고 해보시고 직접 만든 코드를 지금 제가 여기 PDF 파일에 그 적어놓은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셔서 비슷하게 됐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코드가 더 나은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코드가 어떤 부분이 틀려서 잘 실행이 안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요거를 그대로 그냥 가져다가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빈 벡터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걸 금방 아실 겁니다. 빈 벡터를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이제 for 루프로 그 컬러 값을 채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패러렐 루프에서 아까는 그냥 이 컬러를 까만색으로 다 표시를 했지만
이렇게 빈 벡터를 만들어 놓고 for 루프를 통해서 조건문을 걸어 가지고 리딩 값이 첫 번째 그 i 번째 리딩 값이 523번보다 523점보다 크면 그러면 dark green 그 컬러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 색깔을 스틸 블루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의 reading colors는 여기에다가 그 reading color라는 벡터에다가 컬러라고 하는 값을 더해서 다시 저장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원래 했던 방식대로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for 루프를 활용해서 그때 핫도그 데이터에 대해서 컬러 값을 저장할 때는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두 개의 코드를 비교해 보시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가 나은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시도를 그냥 러닝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reading colors에 이렇게 이 해당하는 컬러 값들이 저장이 돼 있고요. 이때 parallel plot을 다시 한번 그려 보면 education 2부터 7까지 그쵸? 하시고 그다음에 axis는 false로 하시고 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한칸 내렸습니다. color는 위에다가 reading colors라고 하는 벡터 값을 여기다 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왜 이게 이렇게 됐죠? horizontal axis는 false로 하는 게 맞고요. 그쵸? parallel plot 네, 하여튼 뭐왜 이렇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쵸? 원래 여기서는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왔었죠? 그쵸? 근데 지금 horizontal axis false라고 하는 아, 이게 틀렸군요. 예, 오타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하면 될 겁니다. 그쵸?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parallel plot을 얻을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색깔이 100% 사실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색깔 이 채워지는 색깔 선의 색깔을 표시하는 것들 한번 옵션을 다른 것들을 시도해 보시면 제가 여기 그린 것보다는 좀더 예쁜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경향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된 거가 그 읽기 점수가 523점, 중위값보다 높은 경우가 되겠고요. 주들이 되겠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스틸 블루가 이 읽기 점수가 523점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딱 명확하게 패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그 읽기 점수가 높은 주에서는 지금 응시율이 지극히 떨어지는 경향들을 보여주고, 읽기 점수가 낮은 주는 이 SAT, 미국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입학, 그 응시율이 굉장히 높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SAT의 응시율이 낮은 주들은 또잘 보시면 전체적으로 명확하진 않지만 좀이 중퇴율도 높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향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패러렐 플롯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데이터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어떤 조건들을 걸어줘서 각각의 데이터별로 다른 색깔들을 부여하게 되면 내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이런 그래프들을 얻을 수가 있고 이런 그래프들 통해서 직관적으로 어떤 이두 개의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변수들하고 비교해서 바로 직관적으로 분석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패러렐 플롯을 사용해서 간단한 어떤 다변량 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직관적인 이해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조금 있다가는 이제 이어서 우리가 그 흔히 최근에 이제 많이 보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들을 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에서 흔하게 우리가 하는 차원 축소 분석이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시험만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수학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뭐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원 축소 분석이라고 하는 툴들을 이용해서 R에서 제공되는 함수들을 통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차원 축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 같은 것들의 어떤 경향성을 굉장히 빨리 쉽게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